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저희, 베란다에 있던 창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원래는 그냥 창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해서 그냥 베란다에 놨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지금 베란다, 물 내려가는 곳이 조금, 경사가 안 맞아서 그 공사를 하느냐고, 지금 베란다를 다 비워놨어요. 이렇게 싹 비워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만 하면 돼요. 진짜, 여기 이대로 그냥, 화초 조금만 놓고 키우면 진짜 깨끗할 텐데, 아,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여기 한가득 놓아도 또 들여오고 또 들여오고. 지금 이렇게 안방에 다 이렇게 탁자랑 다 들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 다 베란다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많죠? 지금 이거 보라살인데요. 보라살이가 어느덧 이렇게,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내서, 아, 나 보라살이 맞아. 이러고 요런 보라색을 띠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줄기마다 다 꼽히려고 다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선풍기도 쐬주고 지금 나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에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꼬맹이들, 또 이렇게 지난번에, 러우철화랑 애플민트 이렇게 심어온 그린이, 요 밑에 있는 요 아이들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육이들 안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색은 다 빠졌어요. 예쁜 색깔. 요거는 아직도 이름 모르는 요 아이는 아직도 손톱 끝도 날카롭고 색도 햇빛이 비춰지니까 더 예쁘네요. 얘는 지금, 러우? 러우인데, 얘가 지금 벌레가 생겼는지, 지난번에, 조금 깍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계피가루를 그냥 듬뿍 해줬었는데, 안으로 들여와서 그런지, 확실히 없어지진 않아서 그런지, 제가 또 이렇게 살충제를 좀 뿌려봤습니다. 몰랐고, 몰랐고, 웃자람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칸스, 이렇게 소복하게 이제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꽃을 보여주면 굉장히 예쁜데, 아직은 꽃이 없고, 제가 이거 싹 한번 잘라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소복하게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거 워터메리도 꽃을 계속 보여주는데, 지금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꽃이 없어요. 이제 봄에 또 피어주겠죠? 정말 잘 키워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거 1번 염자, 꽃피는 1번 염자고요. 요거는 그냥 미니 염자.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요거는 작년에 요거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요것도 1번 염자. 1번 염자인데, 1번 염자의 특징은 여기 보면 그 메디메디가 이렇게 아가들 팔뚝 이렇게 접히는 부분처럼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짤록짤록한지 모르겠어요. 일반 염자 보면 요거 그냥 일반 염자거든요. 그냥 이렇게 메디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1번 염자 요 메디는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죠? 이렇게 1번 염자이고요. 요거는 미니 염자. 미니 염자도 이렇게 메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염자가 그래도 몇개 있고요. 지난번에 효동사장님께서 데려온 염자, 낙동 기러기 염자.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입장이 얼었던 애들은 지금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어떻게 잘 살려내. 일단은 살아 있으니까 지금 입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염자 종류들 보여드렸고요. 이거 지금 우리 집 호야.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 봄 4월달에, 4월달? 3월달인가? 그때, 이 베란다 문을, 제가 뭘 태워먹어갖고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이렇게 한쪽 면이 얼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낸 거고, 그래도, 이렇게 줄기가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무늬 호야는 꽃이 언제쯤 피어줄까요? 요 줄기가 혹시 꽃줄기일까? 해가 봤더니 또 요것도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어요. 꽃줄기는 그냥 쭉 나와서 요런 잎사귀가 안 생기고 그냥 줄기가 있어야 이 호야는 꽃이 피는데 이거 무늬 호야는 꽃 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한번 꽃필 때까지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카노사 요거 카노사 진짜 꽃송이들이 엄청 많이 달렸었는데 얘가 같이 얼었잖아요. 얘는 완전히 얼어가지고 밑에 요 가지만 몇 개만 살아남아서 다 잘라내고 요 아이 이렇게 살려서 지금 이만큼 자랐답니다. 이만큼 요 카노사 호야가 얼른 쑥쑥 자라서 또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카노사 꽃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 카노사가 지금 한 10cm? 아니다. 20cm? 그 정도 이렇게 자라졌답니다. 지금 요거 풍로초예요. 저는 풍로초 여름에 그거 잘 키워서 이제 뭐지? 구근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물을 안 줘서 얘는 물 거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 아이 새로 데려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요거 꽃이 이렇게 아이고 멀어서 꽃이 이렇게 하나 피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요 아이 이제 뿌리 구근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다 모아서 심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저희 집에 애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약간 웃자람이 있기는 한데 또 신기하게도 저렇게 핑크색 겹 풍로초예요. 풍로초 저기 하나를 이렇게 심었고 여기는 그냥 풍로초 일반 풍로초를 심었는데 겹 풍로초가 또 저에게 이렇게 꽃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름을 알수 없는 알이 있어서 제가 버려지는 흙에서 요 알을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랑초였지 뭐예요? 근데 꽃은 안 피고 이렇게 그냥 웃자락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지난번에 한번 꽃무늬가 한번 올라왔는데 얘가 오렌지색인 것도 같고 꽃을 봐야 이 사랑초가 뭔지 알수 있을 텐데 꽃보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사랑초 꽃좀 풍성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페라코늄인데요. 밖에 있을 때 계속 핑크색 꽃을 엄청 예쁘게 보여줬던 페라코늄이에요. 근데 지금이 아마 제 계절인가 봐요. 그때는 입장이 이렇게 없었고 꽃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갔지? 이런 데 보니까 새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꽃대가 또 올라와줄지 아주 기대되는 페라코늄이고요. 요거는 스파크 베고니아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 토동 사장님이 제가 베고니아 오렌지 샤베트랑 이거 스파크랑 이렇게 또 키워보라고 이렇게 또 사주셔서 했는데 오렌지 샤베트는 바로 너무 어린 애를 데려다 키우니까 걔가 이렇게 물러서 물을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근데 스파크 베고니아는 그래도 이게 지금 1년이 넘은 거죠? 근데 야리야리 하면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만 쭉쭉 커서 제가 원형 툴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조금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서 이 반은 이 탁자 위에 이 탁자가 굉장히 넓거든요. 반은 일반 간엽식물 야생화 이렇게 있고 또 한쪽은 이렇게 다육이가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일단 실내이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야생아들은 제가 분무를 좀 자주 해주는 편이고요. 지금 다육이는 요 통풍이 또 안 돼서 힘들어 할까봐 제가 이제 선풍기도 서큘레이터 그거 또 이렇게 한 번씩 틀어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요 아래 또 요 아래층에는 또 선반을 또 만들어서 꼬맹이들 이렇게 있고 그냥 나름 이렇게 그냥 막 갖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해가 들어와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식물등 집게 식물등을 이렇게 세 개씩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식물등 효과가 있는지 아마 등을 잘못 선택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물등을 사용하신 분들이 또 효과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등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건지 이것도 등 하나에 2만원씩 주고 이렇게 샀거든요. 좀 괜찮다고 평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 식물등을 켜놓고 출근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낮에는 또 이렇게 해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그냥 해가 있을 때도 식물등이 켜져 있었는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쁘기는 예쁘네요. 이 아이들은 아직 색이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조금 그래도 남아 있어요. 그죠? 예쁘죠? 아이들이 진짜 그냥 색을 안 내줘도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커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또 고맙고. 우리 집에 여기 아래층에는 다 이렇게 대부분 다 다육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있죠. 한쪽 면으로는 지금 장미허브. 장미허브 큰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얘가 꺾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막 이렇게 이꺼지도 하고 제가 이거 자랑했듯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장미 허브 또 하나씩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난번에 싹 다듬어서 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걸 또 모양을 새롭게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 루비앤 넥그리스 요거 진주 목걸이도 지금 저 아랫지방에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꽃을 피워주고 있던데 우리는 지금 꽃은 없어요. 내 아이가 진짜 통통하게 지금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요거 천국의 계단도 겨울이 되면 잎장이 다 떨어진다는데 이게 실내에 있어서 그럴까요? 계속 이렇게 잎이 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색을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예쁜 저희 집 천국의 계단입니다.